예, 지금 관련된 부분 체크하고 있는데 벌써 물이 고이기 시작하죠? 여기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물이 고이죠? 물이 스며들고 있어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예, 물이 흘러서, 고이고 있어요. 은평가 플레이스, 캡틴 홍스. 오늘은 6세대 골프 누수 작업하러 위드 모터스에 왔습니다. 방수 시공하고 마무리 촬영 진행해 볼게요. 은평가 플레이스 캡틴 홍입니다. 자동차 누수로 입고된 골프 6세대 차량인데요. 오늘은 용산의 위드 모터스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물이 희한한 새인데 사고가 났었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제대로 수리가 안 돼서 펜달을 떼어야지만 안쪽이 보이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 뭐 전혀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예요.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누수 방수 시공 해보겠습니다. 폭스바겐 6세대 골프인데요. 이게 사고가 있던 차라 물만 이 정도만 뿌리면 바로 물이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한 방울도 안 들어오죠? 자동차 누수도 전문적으로 방수 시공하는 캡틴 홍. 여기 보시면 물이 없어요. 원래 이쯤 되면 물이 이쯤에서 물이 막 흐르는 게 보였었거든요, 어저께는요. 여기 고여서 깔끔하게 방수 시공 완료했습니다. 6세대 골프 자동차 누수 문제로 입고됐는데요. 완벽하게 방수 시공하고 고객께서 추가 요청하신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블랙박스는 뷰게아라 레전드. 보조 배터리는 에너웨이브 에너팩 프로 12A짜리 시공됩니다. 간혹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에 관련해서 시공하는지 여쭤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흡음 시공, 전장에 대한 흡음 시공을 꼼꼼하게 하고 있는 캡틴홍. 블랙박스는 기본이라 잘 포스팅을 안 해요. 근데 한번 영상으로 남길게요. 네, 이렇게 레전드가 시공이 됐고요. 에너팩 프로 12A짜리가 트렁크에 시공이 될 거고요. 모든 배선들은 다 이렇게 땜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휴지 블럭도 추가적으로 달고, 그 다음에 이제 흡음 패드로 잡소리 없이 마무리할 거예요. 자동차 누수, 방수도 전문적으로 시공하고,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보조 배터리, 카오디오 튜닝, V쿨 선팅까지. 이게 캡틴홍 이 갖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지금까지 은평가 프레이스 캡틴 호.